야 이거 아까 거기보다 더 진한데? 자 여러분들 100% 소. 야 여기 옛날에 왔었는데 봐봐. 아 여기도 로컬 사람들이 엄청 많네. 여긴 거의 다 로컬이고 외국 사람도 있네. 그리고 내가 저번에 여기 들어갔던 이유가 여기는 그냥 대놓고 그냥 소고기를 여기 그냥 깔고 힘줄 여기 깔고 그냥 대놓고 이렇게 파는 게 나 이게 마음에 들었어. 나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. 육수 뿌리고 있는 거 봐라. 여기가 진짜 로컬이에요. 여기는 진짜 로컬이고 여러분들 메뉴판 보시면 진짜 완전 로컬이야 여기. 여기도 종합 쌀국수로 시켰어요. 전부 다 들어간 거 스페셜로 시킨대. 여기 스페셜은 팔만동 4,000원에 한 그릇. 여기도 가격이 싼 가격은 아니야. 스페셜이 팔만동. 근데 나오는 걸 한번 봅시다. 길가에 있는 쌀국수집은 2,200원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확실히 들어가 있는 그 고기 종류가 달라요. 고기 양과 고기 종류는 확실히 달라. 제가 시킨 메뉴가 또 비싼 메뉴야. 스페셜을 시켜요. 스페셜은 소의 모든 부위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레귤러는 한 그릇에 3,000원이에요. 그냥 일반은 한 그릇에 그냥 3,000원이에요. 6만동. 제가 시킨 거는 항상 다 스페셜을 시켰어. 스페셜? 여러분들 스페셜에 여기는 뭐까지 주냐면 와 이거는 진짜 미쳤다. 여러분들 이것도 소고기 스페셜인데 여기 뭐까지 들어왔냐면 소꼬리까지 줍니다. 소꼬리 항상 그랬듯이 퓨어한 국물부터 들어갑니다. 와 야 이거 아까 거기보다 더 진한데? 여러분들 여기는 아까 거기서 들어갔던 거 추가 소꼬리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소 천엽도 들어가요. 그 다음에 소 힘줄 아까랑 똑같이 들어가고 뭐 연골 이런 것도 들어가고 완자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고기도 부위별로 들어가고 아까 저 앞에서 보니까 총 6군데나 7군데 부위가 들어가. 그리고 이거는요 그냥 로컬 국물이에요. 그리고 그냥 소 맛만 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약재 향도 나요. 야 여기 고기는 되게 연한데? 여기는 고기가 엄청 연한데? 일단 점수 매기 전에 한 말씀 드리자면 아까 거보다 맛있어. 야 일단 고기 맛이 어마어마한데 고기가 연해. 엄청 연해. 일단 육질이 엄청 연해. 424랑 포호와는 육질이 엄청 질겼거든요. 야 이건 육질이 엄청 연해. 고수 맛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데 이 고수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고수 먹으면 그냥 뭐 샴푸 냄새 난다, 퐁퐁 냄새 난다, 화학약품 냄새 난다. 맞아요. 이 고수를 모르는 사람들, 못 먹는 사람들, 이런 거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적응을 못해요. 네, 그러면 그런 냄새가 날 수 있는데 고수 좀 먹는 사람이라면 그냥 한국에 이렇게 대표적인 향 나는 나물 중에 깻잎이라는 게 있잖아요.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.
야 고기가 녹아. 야 이 집 고기가 녹아요. 아 원래 한 그릇 먹고 오면 좀 맛이 떨어져야 되는데. 너무 맛있는데? 야, 벌써 다 먹었는데? 야 소꼬리가 한 개밖에 안 들어있는데 좀 아쉽네. 아, 자 일단 비교를 해볼게요. 일단 육질이 아까 보호화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어요. 육질 극찬. 심지어 소꼬리까지 들어가 있었잖아. 소꼬리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가격은 얼마야? 8만. 아까 9만이랑 비교했을 때 싸. 심지어 걔네보다 싸. 내용물은 많은데. 그리고 국물? 전혀 보호와한테 밀리지가 않아. 아 요거는 제가 대슐렌 9점 드리겠습니다. 와 역시 여러분들 난 항상 어느 도시를 가든 그 도시의 맛집 유명한 맛집 이거를 믿지 않아. 잘 사람들이 많이 가기 시작하면 초심일기 나름이거든. 식당은 진짜 그 지역에서 소문난 신생식당들이 제일 맛있어요. 왜? 초심이 있거든. 근데 이것도 막 그렇게 얼마 안 된 식당이 아니에요. 여기도 되게 오래된 식당이거든요. 2년 전에 왔을 때는 여기는 듣보식당 그냥 사람도 없고 그냥 길가에 그냥 구석탱이에 박힌 식당이었는데 지금 여기 식당도 확장을 했네. 확장도 하고 뭐 뒷문도 오픈하고 발전을 했네. 제가 원래 여러분들 이 집을 9.5를 주려고 하다가 이것보다 더 맛있는 쌀국수 나오면 어떡해 라는 걱정에 9점을 준 거예요. 이 집보다 더 맛있는 쌀국수 집이 안 나오잖아요. 저는 이 집 10점까지 줄 의향이 있습니다. 봐봐 여기 다 로컬 사람들이야. 저는 여기 푸어푸웡인가? 간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저는 여기를 아까 거기보다 칭찬합니다. 난 여기 또 올 겁니다.